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요동리에 위치한 앞에 보고 계시는 아담한 전원주택들이 모여있는 2층 전원주택과 토지 275평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요, 하지만 해가 잘 들고 그리고 바람도 불지 않는 아늑한 전원마을입니다. 사천 바닷가까지는 5 내지 7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이고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주택이 독채 펜션으로 활용되는 그러한 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자, 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6m 세멘트 포장 도로로 되어 있고요. 사천 바닷가까지는 5 내지 7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가 아주 가까운 그런 주택 단지라고 봐야 됩니다. 앞에 저 출입구 좌우 주로부터 전체가 거의 다 독채 펜션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전원 마을이 되겠습니다. 강릉에는 이렇게 전원 펜션 그리고 도로도 보니까 여기 지금 뭐 널찍하게 도로 잘돼 예, 있는데 6m 도로입니다. 6m 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 뭐 도로가 아주 6m로 널찍하니까 여기 보니까 좌측에 이 편백나무 밭은 누구 건가 토지가? 예, 저 겁니다. 아, 이것도 소유주 되시는 분의 것이고요. 예. 요게 몇평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울타리로 봤을 때 아니, 요거 편백나무 있는 한 것만. 150평 정도 요게 한 150평. 됩니다. 나중에 주택 하나 딱 줘도 좋을 예. 예, 것 같은데? 지어도 됩니다. 이게 도로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예. 펜션을 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요번에 매물은 이 토지 150평하고 저기는 2층 건물하고 이죠.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여기는 뭐 포장 안 했어도 요 토지 소유주 되시는 분 거니까. 예. 해가 잘 들고 바닷가도 여기서 한 5분? 한 5분 5분밖에 안 걸리죠? 예. 이렇게 펜스 친요 안쪽으로네. 예. 이렇게 2층 건물이고요. 이쪽 뒤쪽 한번 가봅시다. 산하고 붙어 있으면 좋아요. 어? 새소리도 들리고.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잎이 나고 그러면 봄, 뭐, 가을 되면 멋있지. 꽃도 피고. 이 주변은 전부 이렇게 펜션이다. 그죠? 단독 펜션. 여기도 터가 꽤 되네. 요 콘테이너는 뭐 놓고 가는 거고, 그죠? 예. 예. 그리고 요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는 경량 철골 구조인가? 아니요, 목주택입니다. 아, 목조주택 2층. 자, 그러면은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목조주택. 예. 예. 아,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예. 이거 지인재가 아주 깨끗한데 신축 건물 1년, 같은데? 딱 1년 됐습니다, 1년. 1년. 이건 이제 주방이고요. 이건 뭐야? 찜질방이야? 1년, 예. 아, 요새 그 많이들 쓰는 그 찜질방이로구나. 이게 비싼데, 이게 400만 원짜리예요. 거실에 아주 자리를 잘 잡았네. 예. 요거 진재가 1년 정도? 조금 더 됐죠? 아주 신축 건물이고. 요런 건다 놓고 가겠죠? 네. 예. 이건 요즘에 그 거실에다가 이렇게 찜질방을 놓고 쓰는 게 있더라고. 예. 좋습니다. 예. 적외선으로 해가지고. 적외선 찜질방. 이제 이건 싱크대 있고요. 주방.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다용도실입니다. 아, 이게. 요거는 이제 뭐 다용도실, 세탁실 예, 그런 세탁 거, 뭐 예. 이런 거 세탁기는 쓰는 이쪽에 있고요. 저기 이제 세탁기 방이 하나 있네요. 이게 이제 안방입니다. 아, 여기가 안방. 이렇게 통창문으로 돼 있고 밖에 보이고요. 에어컨 시설 일지 이렇게 에어컨 있고 각방 다 있습니다. 예, 각방마다 4개 에어컨 돼 있습니다. 있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옆에 있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화장실. 네, 화장실 이제 깔끔하게 돼 있고, 자 그러면은 그 2층을 한번 또 올라가 볼까? 예. 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가봅시다. 여기도 방이 꽤 있네. 한두 개, 원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옆에 하나 여기 이제 이 방이 좋다. 방입니다. 여기 방이 아주 그 조용한 게 여기도 에어컨 시설돼 있고. 통창문으로 이렇게 바퀴 훤히 보이게 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방이 여기 하나, 화장실. 예, 여기도
야, 이건 이제 주방이로구나. 이게 이제 원룸식으로 아, 원래 원룸 방인데, 개념으로. 그러니까 1층에도 주방이 있고, 2층에도 주방이 있고. 요새 또 이렇게 많이 만드시더라고. 요거는 뭐야? 이게 이제 치킨룸이라고, 여기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아, 이걸 아주, 이건 건축물 대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건축물 대장에 돼 있죠. 여기가 아주,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창문 바깥에 보면 일품일세, 어? 아, 이거 잘 만들었네. 야, 이거 문을 활짝 열으니까 좋은데. 아,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식으로, 창문을 이렇게 도어를 만들었네. 여기 공부하고 예. 이 공간이 비가 와도 괜찮고, 눈이 와도 좋고, 요 공간 괜찮으네. 이것도 꽤 넓은데요? 한 평수가? 6평에서 7평 됩니다. 여기 한몇평 될까요? 한 7평 됩니다. 7평 정도? 어우, 크다. 7평이면 일반 농막보다 크니까. 편백나무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 여기 2층에도 화장실이 있네요, 그죠? 샤워 부스가 있고, 2층, 1층, 2층 샤워실 있고, 1층, 2층 주방이 있고, 이렇게. 사람 이제 전반적으로 요 옆에 입구에 편백나무 150평 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층 목조주택, 이제 근사하게 잘 만드셨는데, 밑에 이 도로, 저기 돌 같은 거는 제주에서 가져오셨나? 제주에서 판이라는데 정확한 이름은 제가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깨끗하고 좋으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대지 저 뒤에 컨테이너까지 다 보았고요. 요 주변에는 단독주택 펜션이 많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산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삭막해 보이지만 봄, 여름 꽃 피고 그러면 멋있을 것 같아요. 와, 엄청 멋있죠? 그렇죠? 겨울에 눈 오면 더 멋있고. 그렇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대지나 이런 건 주거 환경이 중요한데 이렇게 산하고 끼면 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서유주 되시는 분하고 본 주택, 2층 전원 주택과 토지 주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강릉시 사천면도동리에 위치한 2층 전원 주택과 토지 275평이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아직 150평 정도가 옆에 토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전원주택 한 채를 건축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마음이 맞으시는 분, 두 분과 어울려서 본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에는 독채 펜션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펜션 단지입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